네, 시간은 윤동주 시인의 태초의 아침이란 시를 함께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전신주가 잉잉 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계시일까? 빨리 봄이 오면 죄를 짓고 눈이 밝아 이부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멋진 시죠? 이건 1941년이네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그래도 17년 24살? 25살 그런 나이에 쓴 시네. 참 시인이 된다는 것 단순히 아름다운 언어만이 아니라 역사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또 정말 시를 쓸 때 더 묵직한, 더 이런 멋진 시, 또 거기에 윤동주 씨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런 부분도 함께 나타나 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였고 전신주가 잉잉 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계시일까? 빨리 봄이 오면 죄를 짓고 눈이 밝아 이부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감사합니다. 시를 읽어주는 남자 진찬대학교 총장 김기현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또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